여러분, 매일 여행와 있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해줄 세련된 전원주택이 매물로 나왔대요. 여행도 좋지만 이제 이런 멋진 곳에 나만의 보금자리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안내할게요. 오늘은 인천시 강화군 선원변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쁜 전원주택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인데요. 2010년 10월에 준공돼서 지어진 지는 4년 된 전원주택인데요. 무척 깔끔하고 깨끗하죠?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이 157제곱미터로 동일한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넓은 방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깨끗한 욕실도 눈에 띄는데요. 집 내부 인테리어가 이 정도면 상급이네요. 무엇보다 외관이 무척 좋은데요. 소나무가 아름다운 예쁜 집이에요. 잔디와 조경이 무척 잘 돼 있어서 TV나 영화 속에서 보던 멋진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집은 기름을 사용해서 난방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전원주택 생활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싶기 때문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주택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늑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교통편도 무척 좋다고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해안도로에서 1분 거리에 있고요. 강화대교에서도 5분 거리에 있어요. 서울까지의 접근성 무척 뛰어난데요. 여의도, 서울시청까지 2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고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으로도 1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생활 하시면서 서울 생활, 수도권 생활도 동시에 즐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의 매매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멋진 전원주택, 현재 매매가 2억 3천만 원이면 매입 가능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토지 구하기도 힘든 가격인데 전원주택을 매입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매물의 매력 포인트 콕콕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매력 포인트, 외관이 아름답다. 소나무에 전기를 이어받을 수 있고 잔디와 조경이 잘 된 집이다. 매력 포인트 2, 내부 인테리어가 아름답다. 넓은 방이 3개나 되고 깨끗한 욕실도 2개나 돼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마지막 매력 포인트는 교통편이 편리하다는 점이에요. 해안도로와 1분 거리, 강화대교에서 5분 거리이다. 인테리어가 뛰어난 강화군의 전원주택.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에서 생활하는 기분 마음껏 느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 거시고 직접 확인해보세요. 서울번호 02-2128-3838번 누르시고 코드번호 164번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인천에서 알토마토 부동산 가이드 김지연이었습니다.